섬세한 문양 위에 아름답게 물들인 한지를 수없이 잘라 겹쳐 붙이는 김혜미자 명인. 여든의 나이에도 명인은 게으름을 허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끝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한지. 한지와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청춘 같은 기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소이바와 새로운 친구 케이카가 예술성에 실용성까지 두루 갖춘 한지 공예품을 만나기 위해 김혜미자 명인을 찾았습니다. 품격 높은 한지의 변신 함께 보시죠. 본격 한지 탐방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에 나선 소이바와 케이카. 처음에 왔을 때, 한옥마을 처음에 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나는 예전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나 전통 건물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눈으로 실제로 보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와서 보니까 내가 그 시설로 내가 갔던 돌아갔다.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소이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르기스탄에서 온 유학생 케이카라고 합니다. 6년 전 도내 한 대학의 유학생으로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케이카. 그녀에게 한국은 늘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이랑 코리안 많이 닮았다고 해서 그때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던데 나중에는 이제 케이팝이랑 케이드라마다 보고 한국이 정말로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하고 직접 가보고 싶다. 한옥마을을 걷던 두 사람, 어느 한지 공예품 판매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주는 한지 고장이에요. 그래서 한지로 등도 만들고 이것도 지금 한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다른 거는 오래 쓰면 안 이쁘고 버려야 되잖아요. 네. 한지는 지금도 이쁜데 가면 갈수록 그 자연에서 나오는 풍미가 있어가지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깔이 변할수록 예뻐진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자연에서 나오네요. 시간을 품은 한지는 빛이 바래도 은은한 멋을 풍기는데요. 쓰임도 정말 다양합니다. 한지가 쓰인 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가 한지 체험을 해봤거든요. 직접 가서. 네, 한지로 패션쇼에서 직접 입고 나오는 그런 옷들도 만들어지더라고요. 두 사람의 나라에선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한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실크페이퍼라고 하던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 한지 만드는 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당나무 껍질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한지와 달리 뽕나무 껍질을 사용한다는 것만 다른데요. 나무 껍질을 삶아서 찢고 말려 똑같은 방식으로 종이를 만든다니 뭔가 신기하네요. 이제 김혜미자 명인을 만나러 가는 길. 한지로 꽃을 피워내는 이 손길의 주인공이 바로 전북 무형문화재 제60호 색지장 1호 김혜미자 명인입니다. 한지와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청춘 같은 기분? 어쩌면 그렇게 한지가 좋았을까요? 한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비단이었고 꽃이었고 궁중에서 명성황후가 썼던 창을 재현했거든요. 유물을 재현하고 선조들이 사용하던 세관을 만드는 명인. 그 작품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예는 다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인 곳 공예예요. 신기했어요. 놀랍고 신기했어요. 그런 거 정말로 이렇게 한지로 만들고 이렇게 실생활에 쓰고 있다고. 종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제기라든가 공책이라든가 저희 달력이라든가 그런 제품만 눈에 떠올리잖아요. 한지 공예품의 매력에 취한 소이바와 케이카. 뭘 그렇게 열중하나 했더니 고운 색지를 재단하고 붙이고 서툴지만 한지 공예품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어떤 작품이 완성될까요? 그렇게 해서 한지에 관심이 생기셔서 이제 한지를 배우기 시작을 하셨나요? 한지가 너무 좋았지.
꽃을 공부하다가 한지가 꽃이나 똑같잖아. 네. 그 예쁜 꽃이나 똑같아서. 꽃꽂이 전문가로 전국의 이름을 알렸던 그. 꽃 포장에 한지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던 순간 운명처럼 한지와 만났습니다. 꽃하고 평생 살리라 했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뭐 방송에 한지를 가지고 세간살이를 만들어서 테레비를 보고 너무 경이로웠어요. 종이를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썼다는 저는 상자도 만들고 소반도 만들고 그 프로가 끝나기가 바쁘게 방송국에 여러 번 전화해서 그날 밤에 서울로 올라갔죠. 당시 그의 나이 48, 왕복 9시간 서울을 오가는 강행군이 시작됐지만 명희는 한지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지 공예를 알리는 자리는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던 명인. 76세 나이로 색지공예 문화재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이렇게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못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손도 엄청 많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네요. 드디어 과자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큰 작품들 보면서 이거 만들면서 아 만들기가 진짜 쉽진 않다고 그러면 근데 이거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과자를 넣을 거예요. 이때 명인이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 선조들이 여기다 실을 이렇게 네. 담아서 보관하던 실 상자예요. 박물관 수장고에서나 볼 수 있던 세간을 한지 공예로 재탄생시킨 명인.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이룬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저희 지금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명인의 작품은 요모조모 실용성은 물론이고 색의 조화가 아름답기로도 이름나 있습니다. 저도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어떻게 젊은 사람같이 색을 조화롭게 배합을 하는가. 제가 생각해보니 그 꽃에서 얻어진 영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의 받침 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만들었던 것이 제 생에 참 뜻깊은 일을 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에서도 명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너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실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미술도 직접 그리신 건가요? 그럼 연필로 그려서 그 다음에 한지를 대접해가지고 칼로 오리는 거죠. 숙명이라고 할까? 이건 내가 안 오면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4개월간 밤낮없이 해놓고 가장 행복하다고 할까요? 혼이 깃든 명인의 예술 작품. 한지 공예에 멋을 알리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명인의 과거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몇 년 계속 여기 사용을 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부득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일을 늦게 시작을 하시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그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도 조금 뭔가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김혜미자 색지장과 함께한 하루. 소이바와 케이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색으로 기억될까요? 시간이 흘러도 은은한 멋을 풍기는 한지처럼 오늘 하루가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었기를 바랍니다.